잡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러면 일단은 이쪽을 맞춰야 돼요. 이쪽을 이렇게 맞춰, 이렇게 맞추고. 안 되네. 이쪽을 이 정도만 맞춰, 이 정도만. 그리고 이걸 후려야 되고. 후려는 보시면은 여기를, 여기는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여기만 잡아서 쭉 늘려서 이 라인까지. 이렇게만. 이걸 다 잡아야 되잖아요, 이거를 지금. 그러나? 센터 기준? 센터 기준. 여기를 다 잡는 게 아니에요, 지금. 기준 잡으면 이제 5와 10 해체무용. 그렇지. 이게 컴투재단을 할 때 이거부터 막 잡고 가려고 하는데 이걸 먼저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잡아야 돼, 이제. 어떻게 잡냐. 대부분 막 알코올을 뿌려서 막 넣고 하는데 일단은 한쪽으로 모으라. 띄워서 한쪽으로 모으라. 아까 비껴치기 얘기했죠. 이쪽으로. 이 모양이 있으면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, 이거를. 이렇게. 이렇게 잡아야죠. 이렇게 한 번에 쭉. 쉽게 산을 한쪽으로, 한쪽으로 몰아서, 몰아서 마지막에 짜글짜글짜글한 거를 옆으로 이렇게 넣게 해서 한 번에 쭉 잡아야 되거든. 안 그러면은 하나씩 잡으려고 하면 여건 죽어도 못 잡아요. 그리고 이것도 여기까지 라인까지 맞춰놨으면 한번 빼주고 똑같이. 이 컴퓨터 재단은 모단 이거 작업할 줄 모르면 손재단보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이것도 지금 쭈글쭈글쭈글한데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비껴치기. 이걸 잘해야 돼, 비껴치기. 이걸. 이게 쭈글쭈글한 거를 이렇게만 빼려고 하면 안 되고 이쪽으로 몰든 이쪽으로 몰든 해서 마지막에 하나로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비껴서. 이게 팁이에요. 컴퓨터 재단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답입니다. 닦아주세요. 퀄리티. 퀄리티 한 번. 라인.
손바닥 한번 보여줘요. 이게 집인가요? 집? 집. 여기가 아예 안 붙을 정도, 살짝 낭창낭창 할 정도 해놓고 밑에를 그쵸? 잡아주고 그리고 이 스퀴즈 짧은 걸로 넣어서 밑에서부터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물을 딱 이쪽도 딱 이거를 막 손으로 막 보면은 손으로 막 십자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한 번에 여기서 외국에서 한번 찍어보시면은 한 번에 이렇게 쫙 이렇게 붙이는 게 팁입니다. 스퀴즈를 작은 걸 써라. 스퀴즈를 작은 걸 쓰고 이거를 연을 한 번에 한 방에 보통 십자가 만들고 여기 산 생기면 손으로 밀고 하면은 한참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검정차들은 쭈글쭈글쭈글 분명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한 방에 가야 돼. 무조건 한 방에 도어컵은 한 방에 이렇게 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밑에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은 칼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판 커팅 안 잘렸잖아요. 안 잘렸잖아요. 이게 반 커팅. 그리고 놓고 안 잘렸죠? 안 잘렸죠? 이렇게 이게 도어컵의 팁. 자국 안 생기고 속에 지렁이 자국 안 생기고 한 방에 깔끔하게 붙일 수 있는, 그러니까 이 방법만 알면 누구든지 퀄리티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.